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이라도 은행이 확정 일자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집주인의 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국토부와 우리은행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손을 잡고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날짜인 1월 18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작년 9월 1일 날 먼저 발표했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죠.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죠. 이 하루 차이 때문에 정말 집주인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일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이 은행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그 임대 보증금이 위험에 처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림에도 잘 나와 있죠. 예시인데요. 만약 어떤 임차인이 9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 날 입주했습니다. 이사 간 거죠. 그리고 그 당일 날 전입신고합니다. 오후 1시에.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이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 12월 2일 날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사 온 이 당일 날, 12월 1일 날 이 날짜에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효력은 즉시 발생하니까 은행이 임차인보다 순위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대항력 발생 그 시기를 당기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음 날이 아닌 은행처럼 즉시 효력 발생 바꾸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이걸 바꾸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진작 바꿨을 건데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법을 바꾸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았냐면 집주인이 이렇게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면 은행이 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거기에다가 보증금 규모까지 확인한 다음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서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그리고 우리은행 간의 전용망 연계를 통해서 확정일자 정보 관련 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테스트 거친 다음에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 집주인이겠죠? 임대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서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등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걸 확인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입신고하기 전에 어떻게 이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있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이제 그거는 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 신고가 담겨 있거든요. 이 전세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이사 가기 전에,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이제 여기에 확정일자 부여, 이 부분이 담겨 있는데, 이 확정일자도 전입신고 하기 전이라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이 확정일자 정보와 보증금 정보를 참고해가지고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집주인 A와 임차인 B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해당 주택의 시세는 6억이고요. 전세 보증금은 4억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3억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자, 이때 현재는 이 대출 심사할 때 은행이 집주인 A와 임차인 B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은행은 집주인에게 그대로 대출 3억을 실행시켜 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에 위험이 따르는 거고요. 근데 이거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변경되는 거는, 이렇게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국토부 RTMS,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정일자 받은 거,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기간하고 보증금 규모,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시켜주는데, 이번 예시에서는 임대인에게 대출을 2억만 해주는 거죠. 3억이 아닌. 왜냐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는 6억이고 이미 임대차 계약에 전세보증금이 4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4억을 뺀 나머지 2억만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은행만 해당이 되고 1월 30일부터 나머지 은행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작년 9월 달에 이 방안이 나왔을 때 시중의 주요 은행으로 좀 넓혀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우리 은행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 시중의 주요 은행으로 넓혀간다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시중의 주요 은행이 아닌 제3금융권에서 대출 받아버리면 이때 임차인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도 완벽하게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작년 11월 21일 날 그때 정부가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그럼 이 날짜가 뭐냐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집주인인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걸 위반했을 때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제,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걸 특약사항에 넣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새롭게 바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보면 특약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계획한 대로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라고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뒤이어서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의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준 거죠. 자, 이대로라면 완벽하게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규칙 여기에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정 서식이 아니라서 반드시 이걸 써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특약사항을 만약에 집주인이 이게 조금 싫어가지고 이런 조건이라면 나 계약 안 할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 특약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또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깔끔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완벽하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본인의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일단 이 은행에서 집주인이 대출 신청할 때 이렇게 확정일자 정보하고 보증금 규모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사 가시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 신고, 전세월세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거죠. 그래야 은행이 그 정보를 가지고 집주인이 대출 신청할 때 그걸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대출을 안 해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은행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늘어나면 반드시 이사 가시기 전에 먼저 전세월세 신고하시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부족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 굳이 이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게 아니고 일반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그 전세월세 계약서 그걸 작성하시더라도 특약사항에다가 이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이 특약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사실 이거 집주인 입장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도 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걸 만약에 거부한다는 얘기는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히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사 다른 집을 알아보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실 임차인분들이 이런 번거로움을 겪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과 법령이 깔끔하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확정일자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영상 보셨겠지만 어디까지나 시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시중에 주요 은행들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방안들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임대 보증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